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일본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오늘 5월 7일 오후 5시 57분경에 후쿠이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2.9고요.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4월 12일 오전 1시 14분경에 후쿠이에서 그때도 3.6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때 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후쿠이의 지진은 과거에 그 후쿠이의 1948년도에 후쿠이 대지진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48년 6월 28일 날 규모는 7.1이었고요. 사망자 및 실종자가 3,769명, 부상자가 22,203명. 피해 지역은 그 후쿠이현 북부 및 이시카와현 남부. 얼마 전에 이 이시카와현에서도 지진이 났었죠. 그래서 후쿠이의 지진이 더 지금 큰 의미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쿠이는 정말 그 당시 안 좋았던 것이 45년도에 그 미군의 후쿠이 공습으로 45년 7월경이었죠. 도시가 거의 파괴가 다 되었다가, 어느 정도 그, 이제, 복구를 한 상태에서, 3년 지난 후에, 48년 6월 28일 날또 대지진이 나가지고,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완전히 도시가 붕괴가 된 이후에, 3년 뒤에 또 지진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본 겁니다. 후쿠이 평야가 거의 피해를 봤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바로 이시카와현 같은 경우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망 및 부상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후쿠이는 화재도 그 당시에 또 화재로 인해서도 큰 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 폭우로 인해서 또 제방이 붕괴돼 가지고 또 수해의 피해도 있었고, 굉장히 후쿠이는 대지진에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봤던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후쿠이에 최근에 계속해서 지진이 나고 있고요. 또한 이 이시카와 현에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일본이 올림픽을 계속해서 유치하려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홋카이도 내무루 최동단부터 요나쿠니 난세이 제도 맨 밑에까지 지금 전 지역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의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올림픽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밀어붙이고요. 독도도 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또 하는 걸 발간을 하고, 계속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전 세계가 원하지 않는 방향을 가는지, 긴급사태를 또 연장을 했어요. 일본이 지금 원래는 5월 11일에 이제 그 긴급사태가 4개 광역시에 내려졌던 긴급사태가 이제 그 종료가 되는데, 5월 말까지 3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유는 그만큼 자기네들도 이게 시급하다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이 지금 팬데믹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이걸 연장을 하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올림픽 취소를 결단하라고 막 지금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어떠한 그 뉴스 미디어에서 인포메이션 칼럼을 내보내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일본의 올림픽은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SNS상에서 계속해서 좀, 왜냐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SNS를 통해서 그 올림픽을 그만 중단해야 된다는 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주장들, 왜냐면 너무 위험하니까요. 지금 일본 국민들도 온라인 서명 사이트를 통해서 도쿄 올림픽 중지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에 일본에서 오늘 나가사키현에서 성화봉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181명이 참가를 하고요.
아니, 이런 비상사태를 연장을 하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들 올림픽을 이제 포기하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을 오늘 7일 나가사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성화봉송이 시작이 됩니다. 뭐 말은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성화봉송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관람할 때 서로 간에 목소리도 작게 내고 할 것이다. 이렇게 조심하면서까지 성화봉송을 하면서 왜 굳이 그렇게 위험한 올림픽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좀 대한민국과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일본, 프랑스의 군사훈련도 곧 시작이 되죠. 지금 프랑스 해군의 그 상륙함과 그 호위함이 그 오키나와 해변에 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떠한 대결 구도를 지금 서로 간에 도와가면서 그 중일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문제를 해결해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팬덤이나 어려운 마당에 지금 시기에 그 대만 문제를 얘기하면서 굳이 물론 이 대한민국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일본은 대한민국의 그 군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방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군사훈련을 하고 대만 얘기를 떠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간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영국의 군함도 그렇고 지금 오키나와에 지금 프랑스 해군이 지금 정박을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이거는 지금 그 중국을 또 자극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되는 거죠.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근데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서로 간에 이제 그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올림픽을 도쿄 올림픽 잘 치러야 되고 또 이제 그 팬데믹도 잘 해결되는 상황에서 지금 대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삐끄덕거리면은 대만 문제도 그렇고요. 이게 오키나와에서 지금 프랑스의 그 군함이 이렇게 정박한 그 자체는 오키나와라면은 말 그대로 난세의 제도로서 이 대만 쪽을 중국에서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부담이 되겠죠. 중국 입장으로는. 그러면은 그만큼 또이 극동 아시아가 긴장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긴장 관계를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캐스팅 마크가 아니에요. 물론, 대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동의를 하죠. 하면서, 한미일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해, 거긴 동의를 하지만 이렇게 오키나와의 프랑스 해군이 이렇게 정박을 하고 하는 것은 중국을 자극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중국이 어떤 군사적인 조치를 만약에 취했을 경우에 일본 역시 또 해군력을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강화된 해군력이 또 대한민국의 또 독도를 노릴 수 있는 또 이런 상황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은 게 애매한가? 그러니까 일본의 해군력이 강화되는 것이 대중국을 방어하는 데는 참 좋고 이 한미일 연합을 해서 대중국을 견제해야 되지만 또 일본이 군사력이 강해지고 특히 해군이 강해지면은 대한민국의 독도를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침략 일본이 대한민국이 무슨 지금 핵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뭐 독도를 빼앗은 다음에 뭐 이제 뭐 우리 거기 대화를 하자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국제적인 뭐 그런 식으로 국제 협력을 뭐 삼국 간섭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군사력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독도를 빼앗은 다음에 독도를 딱 점령하고 나서 한중 뭐 저기 미국, 중국, 러시아가 좀 중재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대한민국 편을 들어가지고 뭐 일본 너희 독도에서 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야, 그 센카쿠열도 그 야위다오 거기 그 우리가 조금 인정해 줄게. 야, 그 중국 땅이라고 인정해 줄게.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그럴 수 있잖아요, 일본이. 야, 그 야위다오 센카쿠열도 그거 조금 우리가 약간 양보할 테니까 이번에 우리가 독도 점령한 거 중국 너희들하고 러시아 중국 너희들이 조금 양보해라. 러시아 너희들 말이야 그 쿠릴열도 그 4개 섬 말이야 그쪽에서 우리가 좀 약간 양보할 테니까 요건 독도 문제만큼은 너희가 조금 우리 쪽으로 좀 이렇게 힘을 좀 실어줘. 최소한 저기 뭐 우리 보고 독도에서 물러나라 뭐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말아줘. 이런 식으로 외교력을 강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래? 뭐 사실 우리 독도가 우리 영해도 아니고 우리 영토도 아니고 사실 뭐 우리가 우리 일정으로는 야오이다오 센카쿠 열도하고 또 쿠릴 열도 그래 우리 그냥 모른 척하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 입장으로는 아야 뭐야 우리 한미일 저 북한하고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되는데 싸우면 되겠어 야 독도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대한민국 어떡합니까? 결국 우리 힘으로 다시 독도를 빼앗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일본이 대만 문제를 앞서가지고 지금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이 같이 훈련까지 하고 그러면은 군사력도 강화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군대 훈련을 하면 군사력이 강화되겠지. 해군이 그 앞에서. 그러면 이러다가 만약에 진짜 하여튼 간에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북한과 중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는 참 바람직하지만 정말로 만에 하나, 천만분의 하나 정말 이제 독도를 갑자기 일본이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잖아요. 근데 뭐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세상을 그 좋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뭐 저기 독도에 누가 일본이 갔다고 한 명을 보내서 몇 명을 보냈어요. 뭐한 대여섯 명 보내 독도에 그 다음에 거기서 뭐든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서 뭐 저기 독도에 있는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위대가 출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독도에 뭐 당장 일본 자위대가 그 솔직히 뭐 이지스 뭐 이지스까지 뭐 하여튼 간에 일본의 상륙함이 가버리면은 그러면은 독도에 우리가 뭐군뭐군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독도를 뺏겼다. 이럴 경우에는 일본에서 요번에도 지금 대만 그러니까 그 지금 일본의 방위상이 국방부 장관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대만 문제에 관여한 이유가 뭐냐? 왜 갑자기 우리가 요번에 그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그 일본 문제를 여기 그 저기 대만 문제에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일본의 아주 대만에 일본인이 4만 명이 있대요. 뭐 지금은 좀 이렇게 그 뭐죠? 팬데믹 때문에 가서 한 2만 명 있는데 원래 한 4만 명 정도 된답니다. 대만에 사는 일본인이. 근데 그 4만 명 정도의 일본인들을 우리가 유사시에 그 중국 군대로부터 지켜내려면은 우리가 뭐 대만과의 그러면서 그런 걸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만 문제에 뭐 참여를 해야 되고, 뭐, 일본인이 안전을 위해 이런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독도에 만약에 일본인 한 대여섯 명 보내가지고 뭐 관광 좀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저기 한국에 있는 그 일본인들 중에서 그 독도에 좀 놀러 가게 한 다음에 거기서 무슨 사건을 딱 일으킨 다음에 야 우리 그 거기서 뭐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구해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막 군함이 가가지고 구한 다음에 만약에 안 나가 봐요. 안 나가 봐 그거. 그러면서 만약에 무력 충돌이 좀 생기면서 아뭐 가만 우린 가만히 있었는데 그 독도 경비대가 먼저 총을 쏴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압을 했다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우리 일본인들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우선은 형식적으로나마 지금 이 독도를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됐다. 그 우리는 빨리 나가라고 하겠죠. 해군 우리 가족 나가라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이놈들아. 얘네들 너들 미쳤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인들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처음부터 독도를 노리고 왔는데. 그럼 결국에는 독도를 노리고 왔으니까 우리 못 나간다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은 해군력으로 일본을 물쳐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당장. 그러면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중재를 과연 잘 해주겠냐 이거죠. 왜냐?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강하게 말은 하겠죠. 야 일본 너희들 그러지 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한미일이 같이 함께 우리 합쳐가지고 힘을 모아서 지금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일본인 난 몰라 배째 막 이렇게 나오면은 미국도 뭐 이제 어떻게 할 수가 배째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미국 입장으로도 일본이 미국한테 아이 미국 야 우리 일본 배째 몰라 이러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 우리가 저 센카쿠하고 저기 랴오이다오하고 다음에 저기 쿠릴열도하고 우리가 조금 양보할 테니까 독도 문제는 너희가 지금 눈 감아줘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군사력으로 물리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프랑스하고도 지금 거기 지금 5월 11일부터죠. 15일까지. 군대 훈련하죠. 그럼 프랑스와 일본은 우방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같이 군사훈련을 할 정도로. 지금 이 프랑스의 군함이 토네르 호위함하고 슈르크의 그 군함이, 상륙함이 지금 정박해 있대요. 오키나와에. 그러면 뭐예요? 프랑스와 그 누구죠? 일본은 같이 훈련을 하는 말 그대로 그 전우가 되는 거죠. 우방 확실하게. 그다음에 영국도 최근에 그 홍콩 관련돼 가지고 막 이렇게 호위함이라든지 막 이렇게 보내서. 그러니까 그건 유럽이 일본 편을 들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그럴 리는 없겠죠. 하여튼 그럴 확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럽이 일본 편. 그러면은 대한민국 편을 들으면서 거기 독도 내 나라, 너희 그러면 안 된다. 힘으로 하지 마라라고 얘기해 줄 나라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말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기고서도 뭐 저기 자기네 들라서는 억울하다면서 물러났던 이유가 별 크게 자기네들이 만주를 포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삼국 간섭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일본으로서도 대한민국이 독도를 저기 강탈한 다음에 강대국들에 의해서 야 너희들이 지금 해결을 해줘. 그럼 우리 대한민국 어떨 거야?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힘으로 뺏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건데 과연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그러는데 해군력이 강한데 과연 독도를 뺏을 수 있겠냐 다시 그건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네요. 감사드립니다.